어제 우리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올랐던 쪽은 바로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밸류체인은 계속돼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삼성전자와 ASML이 1조 규모의 반도체 R&D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을 확인해 봐야 될지 관련 종목들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성장 중의 핵심이 바로 IP 산업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데이터 처리 요구량이 확대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수혜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핵심인 NPU, IF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의 백본 역할을 하고 있는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에 공급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최신 메모리 표준에 대응할 수 있는 IP 업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IP 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25년부터는 더 이 IP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도 IP 딜리버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선 유지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대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22,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1.3%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2,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페스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네페스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네페스는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 이후에 설립된 회사고요. 주로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3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최악의 업황은 지났다라는 평가와 함께 4분기부터는 조금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추가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또 올해보다도 내년이 기대가 되는 만큼 네페스 아크도 지속적으로 수익적인 면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 2분기부터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 실적 매출액을 보면은 1,700억 원대로 올해 대비도 40% 올라설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운 목표 주가를 제시해 줬는데 34,000원 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페스아크 전장에 5% 강한 오름세 보였습니다. 26,450원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8%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9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